둘, 할수 있다. 셋, 넷, 다섯, 버텨. 여섯, 버텨. 일곱, 버텨. 덜, 버텨. 아홉, 버텨. 열, 오케이. 자, 오늘은요, 3 곱하기 3 운동을 또 할 겁니다. 세 가지씩 묶어서 3세트를 할 건데, 오늘은 느낌이, 목적이 좀 달라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능을 좀 더 회복시키고, 좀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드는 리커버리 시간, 회복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동안 힘든 운동 하시면서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살짝 가볍게, 근데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쉽지만은 않겠지만, 살짝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을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살 빠질까요? 빠집니다. 왜 빠지는지 지켜보시면 돼요. 자, 다리 넓게 벌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매트를 왜 깔았냐면, 적어도 매트보다 좀 더 넓게 다리를 벌려주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많이 벌려도 돼? 라고 할 정도로 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11자, 발을 1자로 두는 것보다 넓게 벌려놓고 한쪽 다리만, 얘는 피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시면 돼요. 반대쪽 바꿔서 그대로 일어나면 됩니다. 측면을 보여드리면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빠집니다. 상체는 정면을 보고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10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이에요. 자, 같이 따라와요. 시작. 내리고 제자리 느려요. 내리고 올라올 때 호흡을 후. 내리고 셋. 호흡 내뱉으세요. 내리고 이때 후. 내리고 다섯. 가슴 정면에. 내리고 여섯. 속도 맞추세요. 내리고 일곱. 내리고 땡기게. 여덟. 내리고 아홉. 발 떨어지면 안 돼요. 내리고 오케이. 요렇게 10개 할 거고요. 자, 다음은요, 매트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앞다리와 뒷다리가 이렇게 기역 니은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몸은요, 앞으로 쭉 나가는데 상체는 뒤로 젖혀 줄 거예요. 팔을 내린 상태에서 뒤로 상체는 젖히고 몸은 앞으로 나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한쪽에 10개 갑니다. 준비 시작. 후. 다시 제자리. 후. 다시 제자리. 자, 부위는 제가 한 세트 끝나고 나면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제자리.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속도 맞추세요. 후. 아홉. 후. 오케이. 자, 반대. 자, 다시 준비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오케이. 자, 다음은 일어설 겁니다. 일어선 상태에서 만세를 하는데 팔은요, 귀 옆에 올 수 있게끔, 팔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귀 옆에 올 수 있게끔 하고요. 다리는 주먹 크기만큼 두 개만, 주먹 크기만큼 두 개 정도 크기만큼만 벌려주시고, 다리를 11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11자 됐으면 만세에서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엉덩이만 뒤로 빼주시면 돼요. 무릎은 한 0.3 마이크로 정도? 진짜 조금만 구부린다는 느낌으로, 일부러 구부리려고 하면 많이 구부러지니까 진짜 한 0.0003mm 정도만 구부린다 생각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거든요. 자, 만세하고요, 엉덩이 뒤로 뺍니다.
이렇게 해서 엉덩이 빼면서 인사하고 일어날 건데 발바닥이 들리면 안 돼요. 발바닥이 들리지 않게 엉덩이 뒤로 빼기, 엉덩이 이름 쓰기 하면서 인사하기. 귀엽죠? 자, 귀엽게. 자, 준비 10개 갑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팔 떨어지면 안 돼요. 후. 일어날 때 호흡 내뱉고. 안녕하세요. 후. 안녕하세요. 셋. 누가 팔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섯. 안녕하세요. 고개는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여섯 따라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일곱. 안녕하세요. 여덟. 안녕하세요. 아홉.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자, 동작들 조금 헷갈리고, 아, 이거 도대체 어디 운동이야?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될 테니까 물 마시면서 잠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얘 동작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픈 스탠스 해주시고 좀 넓게 벌려주신 다음에 내려갈 때 이쪽은 좀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좋고요. 이쪽 한쪽 다리에 있는 다리의 힘으로 얘네들이 개다리 춤을 추면 안 돼요. 잡힌 상태에서 그대로 중심을 잡으면서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엉덩이 뒤로 빼고 가슴은 정면을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펴는 쪽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린 쪽은 허벅지 쪽, 앞쪽에 있는 허벅지와 바깥쪽에 있는 허벅지가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면 아주 잘하는 거고요. 무릎 구부릴 때 아프신 분들 계시죠? 매트를 3, 4겹씩 접어서 이렇게만 써도 돼요. 이러면 한결 편해질 겁니다. 아니면 방석이나 쿠션을 이용해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앞으로 나가면서 뒤로 젖힐 때 허리가 많이 부담스러워야 안 돼요. 그러니까 허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까지만 해주시고 쭉 앞으로 가서 뒤로 반작용 힘으로 늘려줄 때 이 앞쪽에 있는 무릎을 뒤쪽으로 뻗은 쪽에 이 위쪽에 있는 복부 아래쪽 그쪽의 느낌, 이 고관절 쪽 뼈 있는 쪽 있죠. 이 뼈 부근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아주 베스트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 엉덩이 빼고 뒤로 숙이는 거는 허벅지, 엉덩이, 허리 이 세 군데의 상황, 체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한 군데가 약간 좀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럼 잘하고 있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게끔만 가볍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땀이 비오듯이 오네요. 자, 이제부터 2, 3세트 바로바로 이어서 갑니다. 속도 잘 따라오세요. 자, 준비 갑니다. 시작. 앉고 흔들리지 말고 천천히 제자리.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둘, 앉고 셋, 앉고 일어날 때 후, 앉고 숨 참았다가 일어날 때 후, 앉고 여섯, 앉고 일곱, 앉고 여덟, 앉고 아홉, 앉고 열. 자, 기억륜 만들어주시고, 자, 이번엔 2세트는 아마 다 잘할 거예요. 자, 만세하면서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후, 아홉, 후, 열. 자, 반대쪽 갑니다.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턱은 들지 마세요.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고 후 오케이. 자, 인사하러 갑니다. 자, 만세하고요. 귀옆에 손 주먹 크기 두 개, 11자 다리 무릎 살짝 구부리면서 시작. 엉덩이 뒤로 빼고 일어나면서 후 숙이고 후 숙이고 세. 숫자 셀 때 호흡 내뱉으세요. 숙이고 네, 숙이고 다섯, 속도 맞추고 숙이고 여섯, 숙이고 일곱, 팔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숙이고 여덟, 숙이고 아홉, 발바닥 떨어지면 안 되고 오케이. 아, 자, 다시 이어서 갑니다. 준비 시작. 앉고 일어나면서 후, 앉고 후, 앉고 세, 앉고 네, 앉았다가 후, 앉고 여섯, 앉고 일곱, 앉고 여덟, 앉고 아고, 앉고 오케이. 자, 준비 기역니은. 자,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등 쪽도 땡기는 거 맞아요.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오케이. 반대쪽으로 갑니다. 자, 준비 갑니다.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하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오케이. 자, 인사합니다. 자, 준비 완세하고요. 시작. 뒤로 빼고 인사. 하나, 숙이고 둘, 숙이고 셋, 숙이고 넷, 숙이고 다섯, 숙이고 여섯, 숙이고 일곱, 숙이고 여덟, 숙이고 아고, 숙이고 열. 아, 자, 여러분 물 마시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매트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 하는 매트 운동으로 운동을 할 건데, 아, 우리 지금 3부 파기 3까지 운동을 했잖아요. 지금 할 운동은요, 네 가지 운동을 4세트를 하는 4 곱하기 4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운동부터 먼저 할 건데, 자, 우리 한 번씩 다 했던 운동이고 새로운 운동이 이따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운동은 우리 숙였다가 겨드랑이 좀 봐봐 하면서 숙였다가 일어나는 동작이었고, 동작이 잘 안 되거나 힘든 분들은 이렇게 의자나 선반이나 소파나 침대에다가 손을 대고
숙인 상태에서 해주시면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일단은 바로 시작하죠.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1세트는 설명 중간중간에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10개씩 갈 거예요.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오케이. 자, 반대쪽 준비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엉덩이 실룩거리면 안 되고. 후, 여덟. 후, 아홉. 후, 오케이. 자, 이렇게 했으면 바로 자리에 누워주시면 됩니다. 누워주셔서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하고 무릎은 90도로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자, 오른쪽 팔이랑 왼쪽 다리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왼쪽 팔이랑 오른쪽 다리 내려가면서 다시 제자리, 이렇게 해서 10개 갑니다. 허리는 떨어지면 안 돼요. 뒤에 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허리로 아몬드를 짓눌러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배에 힘 딱 주고 그 다음에 동작을 취해 주시면 돼요. 10개 갑니다. 시작. 내리고 후. 반대. 내리고 둘. 반대. 내리고 셋.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내리고 여섯. 내리고 일곱. 내리고 여덟. 내리고 아홉. 허리 풀지 말고 내리고 오케이. 자, 그대로 누워 계세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운동은요. 자, 엉덩이 밑에 손을 손에 반만 넣어 줄 겁니다. 각각 엉덩이 밑에다가 손을 반 정도만, 중지까지만 넣어 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겁니다. 공중에서 약 30도에서 45도 방향으로 다리를 쭉쭉 뻗어 준다 생각하고 이 사이클링, 요 자전거를 탈 거예요. 자, 배에 힘주고 허리 떨어지지 않게끔 배에 딱 힘주고 20초 갈게요. 진짜 20초는 아니고 제가 숫자를 셀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이렇게 해줬으면 오늘 자 새로 배워볼 운동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엎드리는 상태, 자 네 발 기기 자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잘 보면 왼쪽 팔이랑 오른쪽 다리를 서로 몸쪽으로 당겨주면서 모아줬다가 쭉 뻗어줄 거예요. 바닥이랑 수평이 될 때까지만 뻗어줄 겁니다. 처음에는 막 흔들리고 난리일 거예요. 막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힐 텐데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 막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하면서 익숙해지고 적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손을 떼고 균형 잡는 것부터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움츠렸다가 플랫, 바닥면하고 플랫하게 다시 숙이고 플랫, 숙이고 플랫, 이렇게 할 거예요. 한쪽에 다섯 개씩 합니다. 총 10개. 자, 준비 시작. 모았다가 펴주면서 후, 모으고 둘, 모으고 셋,
모으고, 네, 모으고, 다섯. 자,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준비. 모았다가 시작합니다. 시작. 후, 모으고, 둘, 모으고, 셋, 모으고, 넷, 모으고, 다섯.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한 바퀴가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3세트씩, 3세트를 더 할 겁니다. 바로 이어서 갈 거예요. 자, 중간에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물 드셔도 됩니다. 자, 목 뒤로 10개 갑니다. 얜 10개예요. 시작. 하나. 그래도 처음부터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둘. 숙이고. 후. 숙이고. 넷. 숙이고. 다섯. 숙이고. 여섯. 숙이고. 일곱. 숙이고. 여덟. 숙이고. 아고. 숙이고. 열. 오케이. 자, 반대. 시작. 숙이고. 하나. 숙이고. 둘. 숙이고. 셋. 숙이고. 네, 숙이고, 다섯, 숙이고, 여섯, 숙이고, 일곱, 숙이고, 여덟, 숙이고, 아홉, 숙이고, 오케이. 자, 지금 우리 방금 전에 하고 있는 운동은 라운드 숄더를 펴줄 수 있는 이 흉추의 가동성을 확보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자, 다음 우리 코어의 안정성, 이 복부와 허리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스테빌리티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 데드버그 운동 앞으로 나란히. 자, 준비. 시작. 내리고 후. 허리 떨어지면 안 돼요. 내리고 둘. 내리고 셋.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내리고 네, 내리고 다섯. 소리 나도 일단 가요. 내리고 여섯. 내리고 일곱. 내리고 여덟. 내리고 아홉. 내리고 오케이. 아, 자, 엉덩이 밑에 손 놓고요. 20초 갑니다. 사이클링.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쭉 뻗으세요. 아홉, 열. 하나, 허리 힘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지금 하는 운동은요, 우리 아까 기역니은 하면서 늘려줬던 근육 있죠? 그 근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고 단축시켜주는. 허벅지가 많이 아플 거예요. 정상이고요. 고관절 많이 아플 거예요. 그 다음에 복부의 아래쪽 많이 아플 거예요. 이쪽 부분이 아프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되도록이면 허리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모았다가 뻗어줄 거예요. 2세트는 더 잘할 겁니다. 시작. 후, 시선 바닥 정면 보셔야 돼요. 후, 둘, 후, 셋, 후, 넷, 후, 오케이. 자, 반대. 모았다가 갑니다. 시작. 후. 하나. 후. 둘. 바닥면이랑 일자. 후. 셋. 후. 넷. 후. 다섯. 오케이.
이 운동은 서로 상체와 하체 간의 협응이 좋아지는 그러한 운동이에요. 우리 몸의 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래 사르시라고, 살 빨리 빠지라고 좋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3세트 갑니다. 이쪽 보고 갈게요. 자, 준비 시작. 후, 하나 10개요 얘는.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오케이. 자,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오케이. 손목이 많이 아픈 분들은 물통 네모난 거 있죠? 각진 거. 그런 거는 집에 항상 준비를 해두세요. 그런 거 이제 손 잡고 하면은 훨씬 더 손목이, 좀 통증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계속 냅두는 게 좋겠죠? 자, 준비 앞으로 나란히. 자, 갑니다. 시작. 내리고, 후, 허리 떨어지면 안 되고, 내리고,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내리고, 여섯, 내리고, 일곱, 내리고, 여덟, 내리고, 아홉, 내리고, 오케이. 자, 엉덩이 밑에 손 넣고요. 다리 아파요, 허벅지 아파요. 쭉쭉 뻗으세요. 시작. 하나, 소리 나도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으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자, 얻어. 준비, 갑니다. 모았다가 시작. 하나, 모으고,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자, 반대. 모았다가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여러분, 한 세트 나왔어, 한 세트. 자, 준비, 갑니다. 목 뒤로,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오케이. 자, 반대. 준비,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네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오케이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네. 자, 준비 시작. 내리고 후 허리 떨어지지 말고 내리고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내리고 여섯 내리고 일곱 내리고 여덟 내리고 아홉 내리고 오케이 자 20번 사이클링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대한 반동 없이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개. 하나, 자, 화이팅! 둘, 할 수 있다! 셋, 넷, 다섯, 버텨! 여섯, 버텨! 일곱, 버텨! 여덟, 버텨! 아홉, 버텨! 열, 오케이. 진짜 여러분들 안 했으면 전 100% 안 했을 겁니다. 자, 모았다가 마지막이에요. 시작! 하나 모으고 둘 모으고 셋 모으고 넷 모으고 마지막 후 오케이 자, 모았다가 시작!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자,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고요. 마무리 체조 할 겁니다, 마무리 체조. 마무리 체조. 앉지 마세요. 네, 앉아 계시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그쪽에 그쪽 일어나시고 자 마무리 체조 하겠습니다. 자 다리 넓게 벌려주시고 멀리 보면서 살짝 반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멀리 보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자, 발도 뒤쪽으로 한번 잡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으로 이동하면서 뒤쪽 종아리도 한번 풀어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깍지 끼고 좌우로 돌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체크 한 번씩 해주세요. 너무 과하게 빠르게 세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아 오늘도 고생했어 수고했어 라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자 오늘도 이렇게 6일차 운동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약간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오늘 운동 강도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건물을 쌓을 때도, 건물을 이렇게 빌딩을 만들 때도 시멘트를 막 부어놓고 막 밟고 다닙니까? 아니죠. 굳을 때까지 좀 기다리죠. 오늘 우리가 체형을 바꿔주고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끔 기능적으로 코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을 지금 한 겁니다. 이렇게 숨고르기를 통해서 더 좋은 원동력이 생기고 이 좋은 원동력을 가지고 내일부터 빡! 이렇게 또 운동을 열심히 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저 만난 걸 되게 행운으로 아셔야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짰거든요. 아 지금 저도 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마무리 멘트 메시지 전달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아 보통 우리는 남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막 뽐내고 싶고 존중받고 싶기 때문에 사실 몸도 가꾸려고 하고 뭔가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으로 정성을 들이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정성스럽게 다스릴 줄 알면 이미 남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올 겁니다. 외모라든지 뭐 건강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존중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올 거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도 굉장히 유익하고 뿌듯한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정남이 준비한 운동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